아주 그냥 다들 눈만 높아져가지고. 하긴 대기업 회장님 상대하다가 당구공으로 사람 친 놈을 범인으로 보겠냐고. 아니 지금 뭔 차이를 그렇게 두냐? 어? 대기업 회장님이나 어? 강도 놈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지. 에휴 진짜 다르지 급이. 내가 볼 때 똑같아. 한 놈은 번호 6개 맞은 거고 또 한 놈은 5개 맞은 거고. 야, 형 요즘 모든 인생의 잣대가 복권이구나. 인생은 복권이야. 어 은희 누님이다. 어? 어 뭐, 야 뭐야 누님 남자 생긴 거 아니냐? 아씨 아, 저래도 되는 거야? 애엄마가? 애엄마가 뭐 어때서 혼자 됐으면 연애할 수도 있는 거지. 아시고? 와 그래서 다 죽인다. 어? 돈집 있나 봐. 아 형 아니 딱 보면 몰라. 얼굴에 써 있잖아. 나 나쁜 놈이다. 형사 맞아? 나쁜 놈인 것 같기도 하고. 조사해봐야 돼, 저놈 저거. 야, 근데 누님 오늘따라 이렇게 화장이 짙으시네. 하, 뭐 하는 거야, 가게 앞에서? 어? 남자? 네. 누님이 어젯밤에 그놈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. 오, 누님도 남자 못 만나라는 법은 없지.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. 그쵸? 네. 근데 제가 그놈 차를 조회해보니까는 대포차였어요. 어떤 그런 맥이지.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더럽게 없어. 어떻게 할까요? 내일은 꼭 시간 내주셔야 됩니다. 예, 뭐 가게 문 닫고라도 꼭 갈게요. 치킨 잘 먹을게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아, 잠깐만. 잊은 게 있었네. 뭐? 저 나쁜 새끼. 저, 아, 좀 기다려봐. 아, 좀 자라 같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야, 따라가. 저쪽 어딘가에 다 세워놨어, 그냥. 가보자. 뭐 대포차 문다고 다 범죄잖아, 아니니까. 분명 이 폼 잡으려고 친구 차 갖고 왔을 수 있으니까. 아, 그래. 제발 그 정도 손에서 끝내주라, 어? 제발. 칠레를 발라주면 미치지, 미치지. 아이고, 실례하겠습니다. 혹시 그 이 차 차주 되세요? 네, 제 차 맞습니다. 저희는 인천 서부서 도망가냐고. 왜 도망가냐고, 이 나쁜 새끼야!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도망가냐, 어? 아주 착하게 살면 안 되냐, 어? 아, 대체. 왜 하필 너 같은 놈이냐, 왜? 왜? 별이 5개요, 5개. 손 끊었습니다. 지금 맘 잡고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 놈입니다, 저. 근데 왜 대포차를 몰아? 아, 그건 세금 좀 아끼려고 구입했습니다. 그런 놈이 도망은 왜 가? 이거 자동차 보험 사기범이에요. 대포차 타고 또 그냥 뭐 사기치려고 그러고 있었겠지. 혹시 내가 형사라는 거 알고 일부러 내 여동생한테 접근한 거니? 내가 미쳤습니까? 재수금 붙은 거지. 어, 이 새끼야. 재수가 뭘. 됐어, 됐어. 모르고 그랬으면 됐어. 너 앞으로 내 동생 안 만나는 게 좋을 거야.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면 내가 아니라 우리 은희가 네 모가지 분질러버릴 거야. 우리 누님 전국대회 유도 금메달리스트야. 너 같은 놈은 한 손으로 공중부양 3회전이야. 알아, 임마? 그래요. 몰랐네. 되게 연약해 보이던데. 네 눈엔 우리 은희가 연약해 보였어? 네. 솔직히 딴 의도는 없었습니다. 외로워 보였어요.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. 야, 이놈 조사해. 이번 기회에 이놈하고 연결된 대포차 제조업자까지 싹 다 쓸어 담아보자. 네. 나 들어갈게. 네,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자, 그 대포차는 어디서 났을까? 네가 훔쳐가지고 대포차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. 저 진짜 몰라요. 저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. 야, 내 직접 조사할까? 내가 불게 해줘? 아니요, 아니요. 얘기할게요.
밥 먹었어? 생각 없어. 아이고, 대 밥도 안 먹고 뭐 했대? 어? 나 치킨 남은 거 좀 싸왔는데 그거라도 줘? 그놈 오늘 내 잡아놓았다. 누구? 너 만나는 놈. 네 이마에 뽀뽀한 그놈. 왜? 대포차 몰고 다니는 사기꾼이야. 좀 사람을 만나도 알아보고 만나라. 넌 왜 하고 나 그딴 놈만 만나니? 확실하게 알아본 거야? 전과 오범이야. 너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좀 이른 거 아니냐?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. 외로워서 그랬다. 외로워서. 나는 뭐 외로우면 안 돼. 나는 뭐 오빠 뒷바라지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. 아, 누가 너보고 내 뒷바라지 하랬냐? 그러니까 오빠도 제발 짝을 찾아. 나도 내 살길 살자. 이러고 사는 우리 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삼촌 다녀왔어요. 응? 우리 지금 아직 안 잤어? 엄마 왜 또 술 마셔? 너 또 화장실에서 게임했지? 너 엄마가 하루에 한 시간만 하라고 했어? 안 했어? 어? 아, 너 왜한테 그 화풀이라고 그래? 맞아, 우리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. 재웅이 내 아들이야. 삼촌이 왜 껴들어? 어? 오빠는 그냥 오빠 할 일만 해. 쓸데없이 다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. 제발! 아, 오늘 엄마 기분이 안 좋아요. 나한테 게임 좀 그만해. 엄마 그랬잖아. 한 시간만 하라고. 재웅인 삼촌이랑 사는 게 불편해? 난 괜찮은데. 난 괜찮은데. 엄마가 삼촌이 불쌍하대요. 우리 때문에 결혼도 못할 거래요. 내가 왜? 삼촌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. 안 할 뿐이야, 못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엄마는 삼촌이 점점 늙고 못생겨질 거래요. 그리고 엄마도. 그래, 그 생각을 못했구나. 삼촌이 바보라서 그래?